전북 군산의 한 소 농장입니다. 사복 차림의 경찰이 수납장에서 봉지에 담긴 노란색 귀표 수십 개를 발견합니다. 소가 태어나면 개체 식별번호를 적어 귀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귀표를 떼어낸 겁니다. 축산업자 30배 남성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귀표를 이용해 3,400만 원의 가축제 보험금을 허위로 타냈습니다. 범행은 비교적 쉬웠습니다. 소 300마리 가운데 일부만 보험에 가입한 뒤 가입하지 않은 소가 병에 걸려 죽으면 보험에 든 소의 귀표와 바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귀표를 관리하는 축협에는 분실했다며 재발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귀표가 떨어졌는지 확인해야 할 축협은 축사에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력제에 관리되고 있는 이력 번호에 일치되는 소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혈통정보와 DNA 결과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발견했습니다. 아예 범행을 도운 축협 직원도 있습니다. 좋았다고 하니까 가끔 이렇게 재발급해서 부착을 한 거라고요.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와 축협 직원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